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모두 다르니까요. 어떻게 북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북을 치면 북을 싸고 있는 가죽이 떨려요. 그리고 그곳의 공기도 같이 떨리죠. 떨리는 공기는 멀리 퍼져나갑니다. 귓속에는 고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요. 공기 떨림이 고막에 닿으면 고막이 떨려서 소리를 알게 하죠. 공기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떨림을 전해주지 못하니까요. 닫힌 공간에서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아주 조금만 틈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려요. 떨림이 느리면 낮은 소리가 나고 떨림이 빠르면 높은 소리가 난답니다. 유리잔을 막대로 때리면 유리잔이 떨려서 소리가 나요. 물의 양이 적으면 빠르게 떨려 높은 소리가 나고 물이 많으면 느리게 떨려서 낮은 소리가 나죠. 초음파.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초음파라는 것인데 캄캄한 밤에 활동하는 박쥐는 초음파를 사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날아다녀요. 초음파가 부딪혀 돌아오는 신호로 길을 찾아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그래요. 귀여운 돌고래가 있죠? 돌고래도 물속에서 박쥐처럼 초음파로 길을 찾아다니고 서로 대화도 나누어요. 박쥐. 박쥐는 젖을 먹는 포유류 중에서 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다리가 변해서 날개가 되었어요. 눈이 나빠서 입으로 초음파를 내어 그 반사음을 귀로 듣지요. 초음파로 길을 찾고 또 먹이가 있는 곳도 알 수 있대요. 먹이는 나방 등의 곤충이에요. 하지만 과일을 먹거나 가축의 피를 빠는 종류도 있어요. 주로 밤에 움직이고 나무 속이나 산속 동굴 등에 모여 살죠. 돌고래. 이빨이 있는 작은 고래를 돌고래라고 해요. 어른 키의 두 배가 넘지 않는 크기의 고래인 돌고래는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데 3에서 6세 정도면 어른이 돼요. 오징어와 작은 물고기를 잘 먹는 돌고래는 기억력이 좋아 동물원에서 재주를 많이 부려요. 귀엽게 생겨서 아이들도 참 좋아하지요.